5월 15일은 스승의 날. 올해 교권 확립의 해를 맞아 정부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이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범국민적인 스승 공경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대한교육연합회는 이날 사도 헌장을 선포하고 스승의 나아갈 길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1.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1.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1.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적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